네, 첫 콘서트를 저희 일단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항상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, 지금. 반전의 여기죠. 노래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이제 팬분들도 질리지 않고 이제 잘 보시고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날 첫 콘서트를 기념하기 위해 도착한 많은 쌀뻔한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. 네, 저희가 또 쌀화환을 팬분들께서 주신 걸로 저희가 같이 팬분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 분들께 기부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정말 팬분들과 같이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서 기쁘고, 그리고 또 선물을 받았으면 기분도 좋고 그래요. 그러고 보면 오는 5월 20일은 승연의 날인데요. 힌타백 93 라인 천지와 엘조가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. 이들에게 생애 한 번뿐인 날을 앞둔 소감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죠. 좋아, 축하해. 드디어 성인이 되는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선물 좀. 키스 주는 거였나? 아니. 그죠? 뭐 주는 날 맞죠? 알겠어. 키스. 그래, 숙소에서 보자. 이어서